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뭐 데자뷰 아니죠? 저번 주랑 똑같은데 뭐 취준생의 일상이 특별하게 있겠어요?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지, 맞죠? 이번 주도 면접을 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면접 보기 3시간 전이에요. 오늘 면접을 셋업 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죠? 처음에 너무 연락이 없길래 아, 여기는 그냥 나가리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면접 보기 전에 이 회사에 이 포지션, 정확히 이 포지션에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을 온라인으로 이제 콘택을 해가지고 인터뷰 보기 전에 무조건 30분 콜을 잡습니다. 어제 이 회사에 이 직책에 계신 분이랑 폰콜을 해가지고 이 직책에 대해서 정확히 뭘 하는 일인지, 회사에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주도를 하고 있는지, 뭐 테크니컬 스킬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고 제 총알 준비를 합니다. 저는 약간 인터뷰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뷰는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총알 10발 중에 5발을 딱 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쏴야 적중을 할까, 명중을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인터뷰 스크립트를 짜거든요. 현직자의 의견이나 그 회사의 그 직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서는 이 총알 장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짠! 어저께 통화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총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면접 보는 데가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일했던 그 업계의 1위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어제 현직자분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이제 일하는 속도나 일하는 양이나 이런 게이 1위 업계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조금 쫄았지 뭐예요? 그리고 좀 무서운 게 이렇게 소문 같은 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회사가 막 한번 인터뷰를 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번 기회가 없대요. 과연 이 기회를 지금 쓰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업계 1위의 인터뷰를 한번 볼수 있다는데 지금 쓰는 게 맞는 것인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언제가 돼야, 얼마나 기다려야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어가지고 기회가 왔으니까 일단 가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현직자들한테 얻는 이런 정보들이 오픈북을 하는 느낌이죠? 오픈북을 했으니 말만 좀 잘해라. 인터뷰 스크립트는 어제 조금 완성을 했고 오늘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제 채널을 미국 취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 채널의 거의 한 30, 40%는 40, 50대 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게 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질문거리나 이런 걸 던져주면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되게 경력이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댓글을 진짜 퀄리티 있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아, 요즘 취업시장은 이렇고, 뭐, 그것도 또 미국 취업시장이랑 또 캐나다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캐나다에 있는 취업시장이나 막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취준하면서도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취준 준비하고 계시면 제 채널에 질문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인생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대댓글을 막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특히나 다르세요. 저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잘 보고 올게요. 아, 면접은 항상 싫어.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면접 많이 어렵지 않았고, 그냥 이분들은 저를 다음 인터뷰 프로세스에 넣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였더라고요. 저를 한번더 검증하겠다,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코딩 인터뷰랑 하이링 매니저 인터뷰랑 정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데 고민이 더 깊어졌어. 내가 생각하던 롤이 또 정확하게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경력직 이직이 너무 어려워요. 뭘 하고 싶은지, 뭐 하고 싶지 않은지가 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좀 어렵네요. 아무튼 다음 주에 코딩 시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코딩 시험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그 코딩 하는 거 제가 요즘 이 시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마존에서 제일 싼거 샀어요. 타이머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타이머를 20분 이렇게 맞춰주면 띠띠띠띠 해서 20분 딱 되면 울리는 시스템이요. 이제 문제 풀때좀 쉬운 거는 5분 맞춰놓고 많이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15분 맞춰놓고 문제를 풉니다. 코딩 공부하거나 뭔가 인터뷰 준비하거나 이럴 때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얘랑 같이 코딩 공부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짠. 전 지금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사람 많은 뉴욕.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잊었나봐. 안 해주네. 오늘 운동할 것은 바로 여기 알로. 알로. 여러분 알로 알아요? 알로가 요즘 미국에서 진짜 유행하는 요가복이에요. 진짜 완전 셀럽들이 다 알로 요가복 입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요가 센터에 왔어요. 여기서 요가를 할수 있더라고요. 여기 오면 이렇게 요가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요가를 할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게 있고, 여기가 스튜디오예요. 진짜 너무 이쁘죠, 여러분? 와. 여기가 내 자리. 와, 너무 이뻐요, 여러분. 여기 위에도 이렇게 뻥 뚫려 있어. 너무 이쁜데? 알로는 물 따르는데도 되게 이쁘게 생겼다. 한번 해볼까요? 오, 좋은데? 뭔가 알로 거는 이뻐 보여. 알로에서 요가 클래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갑시다. 운동 끝. 이렇게 바로 나오면 알로를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 알로가 그냥 일반 요가복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상복도 팔거든요. 근데 평상복도 되게 예쁜 걸로 유명해요. 벌써 겨울옷 나오네? 대박. 이거 귀엽다. 뉴욕은요, 다 아우터를 이렇게 짧게 입고 다녀. 여기 봐도 아우터가 이렇게 엄청 짧아요. 허리선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입더라고요. 이거 완전 뉴욕 스타일 그 자체.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 다 내려와서 여기서 쇼핑하고 있어. 대박. 난 빨리 가야겠다. 여기 플랫 아이언점 너무 이쁘다.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이, 귀여워. 미쳤다. 미쳤죠, 여러분? 아, 여기가. 미쳤다. 아, 여기가 원래 플랫 아이언이거든요? 이 건물.
이 건물이 원래 플랫아이언인데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이터리 사람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아 사람? 미쳤다. 이탈리 제품들을 많이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렇게 입구에 과자 같은 거 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젤라또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전 뉴욕에서 여기 피스타치오 젤라또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모르겠네. 릴 젤라또? 이게 체인점이라 시카고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뉴욕에 있어가지고 거기 방문 안 했는데 진짜 많죠. 이렇게 귀여운 과자류도 많아요. 이거 진짜 이탈리아하다. 네, 여기 단점이 여기 좀 비싸요. 이런 거 과자 뭐 이렇게 비스켓 하나에 한 만 원? 비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귀여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귀엽죠 여러분. 패키지가 왜 이렇게 귀여워? 맞죠?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사놓고 통 쓰면 되겠다. 너무 귀여워. 그쵸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디저트 파는데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비싸. 이런 거 하나에 36불이야 그리고 여기는 초콜릿. 여기에 진짜 맛있는 초콜릿 종류 다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낱개로도 살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진짜 구경하느라 바빠.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이탈리아 유럽 감성 그 자체.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간단하게 와인 한잔 하고 갈 수도 있고. 아 너무 이쁘죠? 이거 뭐야 여기 서서 먹으라는 거야? 아무튼 볼 게 너무너무 많은 이탈리아예요. 저는 파스타 면이랑 파스타 소스를 사서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짠! 파스타 면 종류 봐요. 진짜 많죠 여러분. 파스타 면을 하나 사갈 예정입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소스도 진짜 많고. 맞죠? 소스 봐. 패키지 진짜 미쳤다. 여기서 점심을 사가려고요. 아, can I get this one? Yeah. Yeah. 얘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운동했더니 너무너무 배고파요, 이제. 코파. 짠,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나오면 이렇게 메디슨 스퀘어 파크가 있어요. 여기서 밥 먹고 가려고요, 여러분. 짠!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맛있겠다. 와, 무슨 맛이냐면 되게 짭조름한 이탈리아 피자? 이렇게 보면 뭔가 씨앗 같은 게 들어있고요. 빵이 진짜 뭔가 고소한 빵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피자가 짜지 않고 여기 위에가 치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햄 같은 게 깔려있어가지고 짭조름한 맛까지 나서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 시계탑 보이죠?
여기 슬기탑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가 1909년에 매트라이프 본사로 지어진 메트로폴리탄 타워예요. 이 타워가 당시 베니스 카펠리니 성당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곳이고 뉴욕 건축 역사상 굉장히 기념적인 건물로 지정된 곳이에요. 현재는 랜드마크 보호법으로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돼서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해요. 20세기 초부터 저기 보이는 시계탑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랑 밤에 비춰주는 조명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유지 보수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밖에 덮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저는 저게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시계탑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리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메트로폴리탄 멜라이프 인슈런스가 1909년에 본사로 지어진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매트라이프가 뉴욕 곳곳에 되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매트라이프 보험사가 뭔가 뉴욕이랑 역사를 함께 해온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미국에서 매트라이프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매트라이프랑 이렇게 협업을 하기 전에는 뉴욕에 그냥 되게 멋진 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다녀 보면 다 그게 매트라이프 건물인 거예요. 와, 이 보험사가 이렇게 컸구나 그런 거를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추천. 이거 포카라는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I know sometimes life can be tough And you feel like you just had enough When you're thinking